구독자님,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인진러입니다. 저는 오늘 서산시 소년면에 해바라기 마을이 있다고 해서 해바라기 꽃을 본다는 마음에 이른 아침에 서둘러 출발했어요.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 중에 아직 못 보신 분들 있나요? 그럼 오늘도 여행진러와 함께 구경할까요? 저는 오늘 서산시 소년면 해솔마을에 해바라기 꽃을 보러 왔어요. 축제가 끝난 지 여러 날이 지났었지만 노란 해바라기 꽃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여행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먼 곳에서부터 이미 좀 이상했었어요. 노란색이 보여야 하는데 좀 왠지 칙칙해 보였거든요. 혹시나 했던 예감이 맞았고 포토존 근처에는 노란 해바라기 꽃은 안 보이고 해바라기 씨가 여물어 가고 있었어요. 기대를 너무 하고 와서 그랬는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곁가지에서 핀 작은 꽃이 얼마나 반갑고 예쁜지 얼른 카메라로 찍었네요. 저는 혼잣말로 이런 해바라기 모습을 언제 볼 수 있겠어? 하며 스스로 위안을 하며 노란색이 보이는 다른 파트로 갔어요. 그런데 저를 웃게 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 궁금하시죠? 세상에 이렇게 재밌고 예쁜 해바라기 꽃 본 적 있나요? 이곳을 방문했던 누군가가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모양도 다르게 너무 예쁘죠? 저는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해서 보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든 분이 정말 고맙고 신이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웃었네요. 그래도 느꼈던 꽃들이 안겨져서 기분이 좋았어요. 해바라기 꽃밭 옆에는 수박이 예쁘게 자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꽃은 보이는데 열매가 아직 안 달려있었어요.
손가락이 똑같이 세균들을 나누고 그녀는 아니어도 예쁘고 지켜줄 때 왔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주변에 정겨운 농촌 풍경을 대신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달랐네요. 구경도 좋지만 능이 버섯이 들어간 맛있는 닭국 점심도 먹었고요. 그림처럼 아름다운 사라지 못 봤어도 저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해가가지 꽃도 보고 찾아보면 가끔씩 살짝 웃으며 아침에는 해바라기 꽃들이 있었기에 이것도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오늘 여행지와 함께 해설마을 해바라기 꽃 구경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여행지와 함께 오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이고 사랑인 거 아시죠? 그런데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릴게요. 오늘도 여행젤라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